다른 사람의 납골묘에서 유골함을 훔친 뒤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사용한 전화기의 발신지를 추적해보니까 중국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무안의 한 가족 납골당. 며칠 전 추석을 맞아 조상을 찾았던 후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입구 자물쇠는 부서져 있었고 부모를 찾고 싶으면 지역 신문에 연락처를 남기라는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문에 연락처를 남기자 수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쪽에 계좌번호 같은 거 알려드리면 그쪽으로 먼저 한 분의 돈을 이렇게 받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나눠서 보내주시면 돼요. 지난 7월과 이번 추석에 무안과 영남 지역 납골당 네 곳에서 사라진 유골함이 13개나 됩니다. 납골당은 야산에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범인은 주위에 CCTV 같은 보안 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노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꿈에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연락을 받고 그 현장에 갔다 와서도 거의 한달 동안은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어요.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박모 씨를 추적하고 있지만 대포폰의 발신지는 중국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